자기가 부족함을 알아야 기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. 믿습니까? 따라합시다. 부족을 알자. 부족을 알자. 그러면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. 지혜.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하거든. 뭔가 결정할 때 부족하거든.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. 그리하면 주시리라. 구하고 난 후에 여러분 들을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. 교회 올 때요. 들을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요. 안 맞을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가만히 왜 안 맞는지 살펴보면 자기 속에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.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제사장과 그 많은 사람들이 안 맞았어요. 바울 사도가 전할 때 안 맞았어요.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너무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돌을 가지고 쳐주게 된 거예요. 왜 그럴까? 안 맞을 때. 여러분 세상의 이론과 교회 성경의 이론이 안 맞아요. 이럴 때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어서 순종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. 할렐루야.